옆돌리기 패턴 2번입니다. 어떤 당점과 속도가 좋을까요? 먼저 옆돌리기 패턴 1번과 위치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. 1족구와 2족구의 위치는 같고요. 내공의 위치만 바뀌어 있습니다. 5&up 시스템을 이용한 옆돌리기 패턴 1과 같은 배치지만요. 내공과 1족구의 거리가 좀더 멀고요. 내공이 1족구에 대해서 한칸 정도 아래쪽에 있어서 큐 스피드가 느리거나 당점이 높으면 밀리기 때문에 원쿠션에 진입하는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짧게 실패하기 쉬운데요. 따라서 옆돌리기 패턴 1보다는 큐 스피드를 빠르게 치거나 당점을 내려서 쳐야만 내가 원하는 분리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림에서는 약간의 하단 당점으로 공략하는데요. 하단 당점으로 치더라도 너무 부드럽게 치면 밀릴 수 있으므로 적절한 속도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하단 당점을 많이 사용하면요. 얇게 잘 끌어쳐야 하는데요. 두껍게 치는 것보다 안정적이지 못하므로 중하단 당점에 두터운 두께로 분리각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